이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핵심이 김건희 여사의 일대 그런 특혜 의혹을 받는 것 아니냐, 이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말끔히 정리가 된것 같아요. 뭐 양평군 양서면 그리고 강서면 일대 주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특혜 받을 수 없는 가치 없는 땅이다. 가치 없는 땅이면 그럼 김건희 여사 일가 쪽에서는 왜 교통 호재가 있을 때마다 땅을 계속적으로 매입을 했습니까? 한 보도를 보면 지금 현재 29필지 축구장 5개 크기가 한 125억 원이 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도 집값 상승의 여지가 큽니다. 정치적인 이게 싸움거리가 되고 뭐 특정인이 여기에 뭐 특혜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특정인 데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그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될 길 앞에 잔뜩 쌓여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길을 내려면요 우선 오물을 치우고 길을 정하고 그 다음에 길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사과하면 지금이라도 정상 추진한다. 이건 제가 처음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대기가 사과할 것 같지 않죠, 그죠? 지금 대표가 있는 민주당은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네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요. 어제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처음으로 양평을 찾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했던 얘기 저희가 잠시 좀 들려드렸습니다. 이동석 행정관, 지금 들으면 오물이 잔뜩 쌓여있는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게 야당의 의혹 제기를 빗대서 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과한 표현이에요? 좀 아쉬움이 남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뭐 의혹이 잔뜩 쌓여있는 과정에 이런 표현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지금 그만큼 원 장관의 입장을 놓고 보면요. 지금 이제 야권, 민주당과의 그런 이권 다툼, 이런 논리에서 좀 절대 나는 지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려다 보니 약간 그런 심한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표현적으로 조금 이제 수위가 좀 높다. 네, 맞습니다. 뭐 원장관의 같은 경우는 그제에 국토위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과 이렇게 고성이 오가면서 많은 이런 대치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제 이런 주민들을 만나는 행보, 이런 행보는 굉장히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뭐 직접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한 모습은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핵심이 김건희 여사의 일대에 그런 특혜 의혹을 받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말끔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뭐 양평군 양서면 그리고 강서면 일대 주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특혜 받을 수 없는 가치 없는 땅이다. 이런 발언을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논란들은 뭐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쉽게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민수 대변인, 네. 민주당이 사과하면 정상 추진할 건데 사과할 것 같지 않죠? 라고 또 물어봐요. 저는 좀 전에도 뭐 말씀도 했습니다. 이동석 행정관도 오물이라는 표현을 하면은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이나 지금 의혹을 갖고 계시는 국민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께서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공약 사업인 1조 8천억 원짜리 국가 사업인데 고속도로 수도권 시민과 양평 국민들이 모두 이용할 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하루아침에 전면 백지화를 시켜놓고 지금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사과를 하면 하겠다는 거는 참 미안하지만 적반하장인 것 같아요. 그 원장관이 하신 말씀은 아니고 저는 26일 날 국토위 현안질의 때도 몇 가지 거짓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국토부에서는 모든 조사를 다 거쳤다고 했는데 네. 가장 기본적인 비용 편익 분석, 이른바 경제성 조사가 안 한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원점 뭐 강상면 원래부터 있었다고 강화 IC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원장관께서는 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들이 수변 지역이라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또 아닌 걸로 드러났어요. 이게 보면은 양평군수 지구 단위 개발 지정할 때는 개발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전혀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주당의 국정조사도 제기한 상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질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그 대통령 일가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논의 자체가. 그리고 실제 추진된 건 7년 됐고 예타가 통과한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네. 2021년이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난해 5월, 그다음에 7월, 최종적으로 올 2월에 강상면 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결정이 바뀌었는지 본질은 그겁니다. 그 바뀌는 과정에서 누가
제3자가 개입을 했는지 그걸 밝혀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 주변에 가치 없는 땅이면 그럼 김건희 여사 일가 쪽에서는 왜 교통호재가 있을 때마다 땅을 계속적으로 매입을 했습니까? 한 보도를 보면 지금 현재 29필지 축구장 5개 크기가 한 125억 원이 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도 집값 상승의 여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제 제출을 한 거죠. 자, 이 원희룡 장관을 향해서요, 이 양평 주민들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쓴소리도 좀 있었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간담회 하신다라고 통보 받은 적도 없고 출근하다가 지금 기자들이 있어서 이게 뭐냐라고 해서 지금 여기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다 필요 없어요. 주민들 위해서 일해주시는 걸 원하는데 지금 오셔가지고 민주당 뭐 제동 건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시 한번 좀 불쾌하거든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들 위해서 일해주십시오. 70이 되도록 강상민에서 이 나이 먹도록 살았고 그래서 저보다 강상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장하건대 김건희 여사님 방 절대 특혜가 될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때 바라건대 다른 대안을 또 뭐 얻으신지 뭐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관계로 양평군 고생하신 양평 군민한테 양평군에다가 시사를 해줬으면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승재 의원, 뭐 이거는 뭐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니까 저도 정치인이 아닌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다 필요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저 100% 공감합니다. 그 땅 희사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과문한 생각 중에 김포 골든라인이 이 사건하고 저는 이 지금 일과 유사하게 머릿속에 지금 데자뷰가 있는데 국가가 어떤 일을 굉장히 졸속으로 끝내면 거기에 있는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입어요. 김포 골드라인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숨도 못 쉬고 출퇴근하는 우리 시민들의 모습. 그거 한 량만 더 내리거나 두 량만 더 내렸어도 이런 일 없잖아요. 그때 급하게 간다고 이런 일이 만들어졌는 거예요. 정책을 만들어갈 때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 때는 충분히 소통과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최고의 이익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득하시고 노력하시고 두 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계시는데 좀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솔직하게 같이 이야기를 좀 터놓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딱 한 가지 반드시 고속도로는 추진되어야 하고 그 고속도로 추진은 오로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양평 주민들 발언이요. 이 비슷한 얘기가 그제 국회에서 토의가 열렸었죠.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강상면 대안이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죠? 아, 좀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예. 근거가 그것뿐입니까? 강상면 대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김건희 일가의 특혜 의혹은 해소될지 몰라도 대통령 이해 충돌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국민들이 이 이해충돌 문제도 해소되지 않으면 이걸 수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특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을 해야 된다. 지금은 없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강상면이 최저간으로 된다면 김건희 씨 일가가 국민의 도로를 위해서 백지신탁에 준해서 땅을 매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마 다 지금 발언 내용이 보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비슷하신가요? 민지숙 기자. 어쨌든 원장관 입장은 지금 어쨌든 백지화 선언을 한 이후에 이 정부에서는 못한다. 다음 정부에서 하려면 하라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네. 이 입장이 조금씩 바뀌나 봐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백지화하겠다, 뭐 직을 걸겠다, 배수진까지 쳤던 이 원장관인데요. 어제는요, 이 전문가에게 분석을 받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재추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누구도 불복하기 어려운 절차를 빠른 시간 안에 찾아내서 제안을 하고 야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제시해서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모두 포함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럼에도 야당이 수용을 하지 않으면 국토부 차원에서 사업 재개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지금 민주수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원희룡 장관이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 다 받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전문가까지 받아서 같이 하면
일각에서는 아니 그렇게 하면 국정조사 굳이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저는 다른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른 사안이 다르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원장급에서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전문가를 추천할 요청해 온다면 우리 당에서 뭐 협의 절차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 아닙니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고 대통령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뒤늦게 국민들 얘기 듣는다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갑작스럽게 전면 백지화해지고 지금 이렇게 정쟁거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하나만 묻고 싶어요. 원장관이나 집권 여당한테. 역으로 만약에 바꿔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김종숙 여사의 일가 땅이 축구장 5개 면적에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시킨 곳에 그렇게 포진해 있다면 국민의힘 국정조사 하지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국정조사 요구 안 할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벌써 수사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 들어갔고요.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검찰, 경찰, 감사원 어느 것도 수사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하고 야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석 행정관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희룡 장관이 민주당이 추천한 전문가도 받아주겠다. 여야서 전문가를 추천해달라. 그럼 같이 한번 논의해보겠다라는 거. 뭐 국정조사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네, 뭐 의혹을 해결해야 된다면 국정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다만 이게 국정조사라는 것은 이게 그만큼 시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뭐 지금 양평강 고속도로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땐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신속한 고속도로 건설이 아닐까 싶어요. 주민들은 그렇죠. 근데 이게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뭐 내년, 내후년, 길게는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해결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고속도로 재추진이 빨리 돼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여야가 합심이 돼서 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조금 더 한 발자국 물러나서 이 사안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